이번 시간에는 젠로로버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급 기술 이후로 젠로로버를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조건 알아야 하는 기술이니까 꼭 마스터하고 넘어가세요. 이 영상 제목을 보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젠로로버와 Y2K 로로버라는 기술 두 개를 강조하는 영상인데요. 먼저 그 두 기술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젠로로버는 가로로 회전을 주는 기술이고 Y2K 로로버는 세로로 회전을 주는 기술입니다. 하는 방식과 원리는 동일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나눠서 따로 제목에 표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Y2K 로로버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Y2K, Y3K, 뭐 Y0K도 있고 Y4K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Y2K 로로버의 차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목에 넣은 거고요. 이 기술 설명드리는 기준은 젠로로버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타이트핸들 주신 팬그립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엄지손가락을 축으로 회전을 주고 바로 오는 세이프핸들 주신 다음에 펼치면 되는 기술입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위쪽에 있는 세이프 핸들을 펼쳐주세요. 아래로 펼치는 게 아니라 좀 위로 갈 수 있도록 이쪽 엄지손가락 한 요정도 아디로 닿을 수 있도록 펼쳐주는 겁니다. 좀 세게 펼쳐주셔야 돼요. 좀 세게 펼치면서 그와 동시에 엄지와 검지로 바이트 핸들을 쥐고 있었죠? 검지손가락을 놔주세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축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만큼 돌아요. 그리고 바로 오는 세이프 핸들을 이 내 손가락으로 캐치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이트 핸들도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펼치면 기술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엄지를 축으로 회전하는 게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다면 회전하고 바로 올리는 젠로로버가 아닌 회전하고 리버스 호라이즌탈로 마무리하는 젠로로버를 익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가면 젠로로버를 할 때 무조건 바이트 핸들을 쥐는 게 아니라 세이프 핸들을 쥐는 경우가 무조건 생깁니다. 그럴 때는 회전을 줬을 때 그냥 내리고 올린다면 손가락에 베일 일이 있겠죠. 아 물론 스냅을 줘서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더 안정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리버스 호라이즌탈로 클로징하는 게 중요한데요. 회전을 주고 엄지를 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오는 세이프 핸들 쥐어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리버스 호라이즌탈을 하듯이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회전하는 것에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다면 리버스 호라이즌탈까지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세요. 제 발리송 강좌들을 모두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발리송 자체가 회전하는 기술들은 본인 스스로 감을 잡아야 합니다. 너무 빠르게 돌려서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돌려서도 안 되고 자기 손에 맞는 속도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돌려보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